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이면 더욱 사람들로 붐빈다는 아산의 한 맛집. 추운 날씨와 달리 식당 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후끈합니다. 배고픈데요? 아니 지금 파카 입고 왔는데 네. 파카 벗고선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이 옷도 벗어야 될 판이에요. 아산은 네. 온천이 유명한데요. 그거 네. 먹으니까 몸이 더 더워져가지고 온천 갈 때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얼어붙은 온몸을 화끈하게 달궈줄 오늘의 주인공. 문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새빨간 양념이 감칠맛은 물론이요 눈과 코까지 사로잡습니다. 갖가지 채소와 싱싱한 해산물이 한데 만났으니 그 맛의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요. 와, 뭐가 계속 들어가요. 여기에 바다의 오. 천하장사 문어까지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어머나. 이야, 이 짬뽕 한 그릇에 문어 아유.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가네요. 오동통하게 사로른 우와. 문어 다리에서 바다의 향기가 야. 느껴집니다. 아산 매콤함에 한 번, 야 얼큰함에 두 번 반하는 그 맛. 이거 혼자 먹을 수 있나요? 이야, 이 얼굴만한 문어가 짬뽕 한 그릇에 그대로 빠졌군요. 여기는 가위를 한 명 한 명 다 갖고 있어야 그래야겠네요. 과자를 담았어요. 근데 왜 위가 아프도록 자극적이지 않고 기분 좋게 매운 거 있죠? 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얼큰한 짬뽕 국물에 야들야들 꼬들꼬들 건강한 바다의 맛이 맛있겠다. 풍덩 빠졌습니다. 짬뽕의 맛을 배로 살려준 문어 짬뽕의 탄생 궁금하지 않습니까? 문어는 200에서 250g 정도 예전 주먹 정도 크기예요. 먼저 혹시 모를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밀가루와 소금을 사용한 세척에 돌입합니다. 물속에서 바락바락 문질러준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이처럼 깨끗하게 해감이 된다고 하니 참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지요. 말끔히 목욕 재개한 문어를 이제 함께 요리할 시간. 사실 이 식당은 형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이 혼자 좀 하다가 이제 좀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장사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동생이 맛 너무 아까워서 좀 같이 해보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죽한 면을 형이